지난해 주식 열풍으로 증권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모바일 투자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MTS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증권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는데 우리 고객들 MTS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황 좀 궁금해지는데요. 유재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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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희 기자. 아, 네, 네, 네. 우리 둘이 같이 들어오는 걸 피하고. 일단 네, 하십시오. 네, 네. 우리 권 앵커님 같은 네. 경우에 앱을 깔 때 평점을 좀 보세요. 보죠. 그죠. 고객 만족도나 뭐 사람 평이나 이게 다 꼼꼼하게 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 깔기 싫다라고 하는 점수대는 몇 점 이하? 근데 계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 점수까지 기억은 안 나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평점을 볼 때 그래도 한 3점, 4점대면 이 정도면 괜찮은 앱인가 보다 하는데 그 앱 점수가 2점대면 이거는 깔기 싫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그쵸, 하실 텐데 네. 주요 증권사 9곳이 제공하는 MTS, 그러니까 모바일 트레이딩 네.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평점 집계를 해보니까요. 5점 만점에 2.61로 나왔습니다. 네. 이걸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 52.2에 그치는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 그래서 금융 앱에 대해서 우리 그냥 투자 고객들이 네. 좀 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5대 금융 지주사가 제공하는 뱅킹 앱을 보니까 네. 평점이 3.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고려해도 MTS 평점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증권사별로 보니까요. KB증권이 1등을 했는데 네. 3.1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 높진 않네요. 매우 낮다라는 네. 거고 신한금융과 대신증권이 2.45점으로 각각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신이 HTS에서 상당히 좀 강자로 많이 유명한데 네. MTS에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MTS를 통한 주식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라는 그렇죠. 점인데요. 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 수단별로 이 주식 거래한 금액을 좀 보니까 네. MTS가 37.4%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에는 MTS 거래 비중이 23.7%였으니까 1년 새에 거의 14%포인트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네. 혹여 그래 뭐 MTS는 주식 투자하다가 그냥 손실 보면 그냥 평점 테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주관적 지표다 보니까. 근데 객관적 지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MTS와 HTS 오류로 배상한 금액이 91억 4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843% 급증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MTS 자체에서.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김종우 기자도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MTS 우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본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져서 성과급 네. 잔치하고 연봉 올리고 하면서 정말 고객들을 위한 MTS 어떤 준비에 네.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정말 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스마트를 저 유저들이 이제 젊은층이다라고 생각은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 이상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거래도 MTS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 시스템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 기자가 고객 네. 불만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먼저 말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쌓여 계신 뭔가 불만을 예, 얘기하고 예, 싶어서 있어서 네. 먼저 이게 분출이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상금 네. 꽤 되잖아요. 네. 그만큼 막상 활용을 해보니까 MTS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고객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네,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주식 거래를 뭐 오래 하셨고 뭐 여러 가지 MTS를 만져보고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이 작년 한 해 또 크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할 때 용어도 낯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MTS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막 창이 확 떠서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잘 모르는 어떤 탭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그걸 혼자 파악하기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복잡하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한겨울에도 했습니다. 또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한 번에 이용자가 또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 시스템 장애가 또 발생하는데 장이 열리고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앱이 갑자기 이제 멈춰서는 거예요. 그럼 계획했던 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정상화까지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또 해외 주식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접속하면 이제 지연되고 또 주문 체결 확인해서 오류가 뜨다 보니까 이게 속이 터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 돈이 걸린 부분인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그렇게 또 반응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이 고객들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반성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인식도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자, 토스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핸드폰에 앱 있으시잖아요. 결제할 때 주로 쓰시는데, 그 이제 토스가 어떻게 보면 증권, 기존 증권사들에 비해서는 후발 업체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존 증권사 회원들 이제 뺏어와야지 이런 좀 각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사실 봐야 됩니다. 분명히 기존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증권가의 핫 이슈는 네. 토스 증권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새로 등장하는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토스 하면 대명사가 혁신입니다. 증권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MTS의 혁신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정말 젊은 층 입맛에 맞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선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MTS, 토스의 정식 MTS는 다음 달 초에 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공개된 MTS를 보니까 주식 초보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편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메뉴가 매우 단순하고요. 네. 생활 속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아주 쉽게 단순하게 기업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매출 구성, 실적 등이 정말 보기 쉽게 표현이 네. 되고 있고요. 또한 음원 차트처럼 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성장률이 매우 우수한 기업, 그러니까 100개 기업들의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할 종목을 찾을 네. 수 있게 해놨고, 또한 뭐 예를 들어 생활 속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마트를 갔는데 뭐 갑자기 사람들이 새우깡을 엄청 찾아. 그러면 검색어에 새우깡을 치면 관련주로 농심이 뜨는 뭐 네, 이런 네, 기술들이 네. 좀 접목이 되다 보니까 매우 이제 좀 기대감이 있죠. 근데 다만 ETF 매매가 안 되고요. 또 너무 단순화, 편리성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봉차트도 안 나오고요. 기본적인 시장 지수, 투자자 매매 동향, 또한 주문 시에 호가창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저도 매매할 때 다 보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보더라. 그래서 우리는 뺐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 증권사들은 아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증권사의 어떤 대한 니즈들이 다양한데 그렇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과연 될까? 라는 게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긴장은 하고 네. MTS에 대한 투자는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이 딱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네. 사실 카카오 증권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 또 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알목이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만치 않다고 저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 그렇고 자 김종훈 기자 자 이렇게 기존 증권사들 대응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증권사들이 줄줄이 실적이 좋았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주식 광풍이 불다 보니까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8조 원에 달했고 이게 전년 대비 36%나 증가한 수치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일반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활발해져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번 건데 정작 이 증권사들이 모바일 투자 환경, 그러니까 MTS에 대한 개선이나 투자에는 좀 인색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2017년 국내 57개 증권사의 전산 운영비가 5,1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것이 2018년에는 5,400억 원, 지난해에는 5,800억 원 정도로 지난 3년간 한 7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700억 원이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 기간 증권사 직원들의 급여 증가액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증권사의 전산 투자가 적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직원들 급여는 같은 기간에 이제 4조 원 정도에서 5조 5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3년간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700억 원과 1조 5천억 원 이렇게 비교를 딱 하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증가율 격차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증권사들의 수입이 늘어서 직원들의 급여도 이제 크게 인상해줬지만 정작 투자자를 위한 전산 개선과
투자에는 좀 소홀했다는 얘기고요.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야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또 지속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좀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MTS 개발에도 좀 속도를 내야만 이제 토스 증권 같은 새로운 이제 업체에 투자자들 빼앗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뭐 기존 증권사들 좀 미리미리 좀 우리 고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이 서로 활발하게 선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 안에서 슬기롭게 투자 생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